때마다 모니터가 계속 깜빡이는데 한번 켜지면 잘 들어간다. 보통 그런 거의 이슈, 케이블, DP라든지 HDMI 같은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고요. 어댑터 쪽에 이슈가 있는 거는 애초에 안 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년? 4년이면 고장났을 확률도 고려를 해봐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난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일단은 이제 순서를 좀 정했어요. 문제 해결수도 후기 제 게시판에 올렸죠. 잘 해결해줬대요. 이제 이분은 아 그때 하드랑 SSD 파일 바꾸니 게임 접속이 매우 빠르게 접속하나 이게 첫판 로딩되기 엄청 걸린다 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만족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따봉 스티커 남겨드리겠습니다. 모니터 PD용 밝혀 사용중인데 1세대 TN 구리다는 말 들어서 2546K로 바꾸고 있지 고민됨. 1세대 TN과 2세대 TN이 최강의 TN이 가능한지 궁금. 응답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면 되거든요. 가장 무난한데 TFT 센트럴 멜팅스 하드웨어 언박스드. 아 진짜 넓게 보면 K4전 뭐 요정도? 제 영상 보시는 게 나은데 제가 모든 모니터를 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제 눈쟁 DB 운영을 하고 있지만 키보드랑 마우스는 사실상 거의 이제 여러 제조사들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웬만한 마우스나 키보드는 출시되고 나서 뭐 1, 2개월 이내로 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니터도 진행을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저는 이제 보급보다는 좀 하이엔드 위주로 테스트를 할 거라서 그리고 구 기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사무실이 창고가 아직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서 모니터는 벤치하고 나오면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인데 아무튼 TFT 보면 됩니다. 아 여기 응답 속도가 있네요. G2G 평균이 2.9다. 굳이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2546K를 갈 바에야 360 IPS 모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같은 돈 줄 거면 아예 360TN으로 넘어가시는 게 돈을 차라리 넘어와서. 아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 좀 있으면 540 나올 겁니다. 에이수스에서 심지어 TN입니다. PG248QP 지금 국내 전파 인증이 6월달에 됐거든요. 1개월 내로 국내 출시를 한다는 것인데 이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델 500Hz 있어요. 엘리언웨어 2524H 이거 지금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얘는 IPS입니다.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전면부 이어폰 잭이 이어폰 꽂았는데 화이트 노이즈 없애는 방법. 본체 위치상 후면에 꽂는 건 힘들 것 같다. 연장 케이블 전환 전도 DHC 사용 없이 바로 해결할 방법 없냐고요? 없습니다. 가장 싸게 할 방법은 연장 케이블 사시는 게 맞고 추천은 내장 사카보다는 이제 사운드 카드 같은 걸 구매를 하시는 쪽이 낫죠. 뭐 사운드 블라스터 같은. 아 후면에 노이즈가 있다면 추천할 제품이에요. 비용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으시다고 하면 뭐 지원 같은 걸 사셔도 되긴 합니다. 땜빵하는 거는 지원. 컴퓨터 켤 때마다 모니터가 계속 깜빡이는데 한번 켜지면 잘 들어간다. 보통 그런 거의 이슈, 케이블, DP라든지 HDMI 같은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고요. 어댑터 쪽에 이슈가 있는 거면 애초에 안 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년? 4년이면 고장났을 확률도 고려를 해봐야겠는데요? 모니터, AD보드가 맛이 갔다. AS를 받아야 한다. 근데 4년이면은 AS 기간이 지났을 확률이 높으니까 중소기업이면 사실상 새로 사야 되고 유상 AS를 찾아봐야 만일에 이걸 해도 해결이 안 된다? 포맷도 고려. 컴퓨터를 오래 쓰신 거면 교체 전에 주사율 바꿔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율을 낮춰본다. 대역폭을 줄여보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 케이블이 그 대역폭을 못 받아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케이블이 구대기여서 여분의 케이블이 없으면 이렇게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분의 케이블이 있으면 사실상 케이블을 바꿔보는 쪽이 제일 빠르고요. 아무튼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확률이 1번이 좀 높아 보이네요. 4년이라고 하셔서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야? VJ6? 여기 적어주세요. 어 뭐야? 지금 적으셨네? VJ6 문제 해결했습니다. 오 뭐야? 문제 해결서 이용하고 말끔히 해결. 뭐 했었지? 잠깐 나 뭐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편집자님 뭘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OCCT 프로라는 걸 까세요. 30분 동안 돌리지도 못하고 에러 뜨면서 꺼진다? 컴퓨터 어딘가 이상 있는 거예요. 윈도우 진입하자마자 떴다고요? 포맷 해보셨나요? 일단 포맷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맷하고 글카 드라이버 업데이트 했더니 해결. 아 따봉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이분 말고 아까 한 분 더 있었는데 G102 크롬 휠 더블클릭 이슈 채팅 쳤던. 아니 그 적어줘! 나도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어. 아 프로그램 세팅 밀라고 했다고요? 지어부 관련 이슈 있을 수 있다니까 뭐 그거 밀라고 했나? 아 따봉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아 램 오버클럭 방열판을 달고 나니 램 오버가 안 들어가고 자꾸 불팀 실패가 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열판을 떼면 되겠죠? 방열판 달기 전에 오버클럭 하다가 실패해서 CMOS 클리어를 했다.
그래도 부팅이 안 되길래 지우개질 하니까 잘 작동이 됐다. 방열판 단계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는 2번에서만 하나는 4번에서만 작동이 됐다고요? 네? 뭐요? 그 전에 잘 된 거면은 CPU 쪽 이슈일 수도 있어요. BW100 하셔서 램슬롯의 조직이, 여기도 BW100 조직이, BW100이 최고예요. BW100은 어디에 뿌려도 고장이 절대 안 납니다. 컴퓨터에 쓰는 힐 포션이에요. 일단 뿌려요. 괜히 이제 접점 부활제가 아닙니다. 사람 몸에는 뿌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G923 탱키데스 하고요. G703, G903, G502 사용 중이거든요. 제가 G업으로 쓰면은 G923 계약 업그레이드하라고 뜨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G업에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떠서 거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눌러보고 그게 안 돼서 수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받아서 했는데도 업데이트가 안 된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G업 업데이트 관련 오류가 그 파워플레이 업데이트 안 되는 오류가 있거든요. 업데이트 안 되고 짱박해 있었던 저기 창고에 그런 애들 사가지고 온 분들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분들 해결 방식이 G업 9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그걸로 그 파워플레이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최신 버전으로 올리면은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구나.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네. 제가 파워프웨이도 사용 중인데 파워프웨이가 한 이제 한 달 전부터 무선 충전이 안 되거든요. 파워플레이 무선 충전이 안 된다. 어? 잠깐만요. 직원분이 된다고 하시네요. 방 하나를 덮어서 저기에 직원분이랑 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게임을 키고 로비나 게임 그 픽 잡을 때 갑자기 모니터가 잠깐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코드도 갑자기 나가져서 다시 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 모니터가 꺼지는데 디코가 나가진다고요? 네, 디코가 꺼져요. 완전히 다시 켜야 돼요. 그 모니터가 꺼지는 게 둘 다 꺼지는 건가요? 네, 둘 다요. 일단 포맷 해보셨나요? 네, 포맷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전력 문제인 건가 싶어서 멀티탭도 바꿨는데 똑같아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모르겠네요. 디스코드 말고 뭐 다른 프로그램도 꺼지는 게 있나요? 아니요, 디스코드만 꺼져요. 디코만? 크롬을 건들 때?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할 때 가끔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을 할 때요? 듀얼 모니터로 영상을 보는데 움직인다던가 뭐 새로 고침한다던가 그때 갑자기 잠깐 멈추면서 모니터가 꺼질 때가 많아가지고. 아, 보통 그런 거는 하드웨어 가속 쪽 이슈인 경우가 많은데 디스코드도 그렇고 크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가속이 켜져 있거든요. 그게 게임이랑 충돌 일으켜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만일 혹시라도 드라이버를 바꾸시는 거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게임 레디 드라이버가 있고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대부분 게임 레디를 받는 게 맞는데 게임 레디 드라이버에서 이슈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그냥 제가 다운받으라고 하거든요. 이거 먼저 해보시고 가속 끄기 저는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을까요? 오이 뭐야? 오이 뭐야? 이미 적어두셨구나. 노트북인데 옛날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기화 있는데, 그리고 게임 두 개 깔았는데 가끔 생기고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트북 잘 모르고 윈도우 10 용량 늘리는 거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어 그런 거라. 발로만 타고 싶다. 그래서 게임 하나만 깔아본다. 아, 이거 다 그냥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아, 돌아와! 오, 내장 극하네요? NT 머시기 뭐 SSD 120기가 램이 지금 장 뭐야? 4기가요? DDR3네요? 펜티엄 3558이요? 그 컴퓨터를 사신 지 그냥 오래된 게 아니고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발로란트는 이 컴퓨터로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새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쓰라고? 근데 뭐 어쩌나요? 못해요. 부모님을 조를 수 있는 그걸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부모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기말 올르면 사주신다고 했는데 성적이 그대로라. 아, 그건 어쩔 수 없네요. 그 문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캠 질문을 해도 되나요? 아, 예, 되죠. 제가 지금 엘가토 페이스 캠을 쓰는데 게임을 하면은 OBS에서 멈춥니다. 아, 게임을 하면 OBS에서 캠이 멈춘다. 혹시 OBS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해보셨나요? 네, OBS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 실행 안 하고도 해보셨나요? 어? 그거는 안 해봤는데. 권한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아, 다른 친구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안 하고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거는 진짜 엄청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거 빼고 생각나는 거는 USB 포트 변경. 포맷도 해보셨... 아, 포맷은 아직 안 해봤어요. 포맷에도 문제 생기면 페이스캠 문제겠죠. 케이블은 바꿔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눈쟁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싹 다 실천을 해보고 후기를 알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마지막 분이시네요. 사양은 굉장히 좋으시고 여러 가지 게임인데 발로란트 많이 한 올 여름쯤 발로란트 하면 게임 한도 좀 줄이고 컴퓨터 꺼짐, 사양 별로 안 먹는 게임도 꺼짐, 오시 시티 돌려봤는데 실행하자마자 컴퓨터가 꺼지고 CPU 온도도 몇 초 안 돼서 100도, 그래서 CPU 쿨러를 바꾼. 어? 원래 크라켄 X73을 썼다고요? 아무튼 발열은 잡혔다는 거 보니까 그게 맞으신 것 같고, 게임을 1시간 정도 하니까 또 튕긴다, 화면이 이상하게 변한다, 컴이 꺼진다. 오시 시티 어떤 걸로 돌리셨죠? 벤치마크로. 벤치마크로 돌린 거면 한쪽만 갈궜겠네요. 그럼 글카운도 못 봤을 테니까. 저는 발열 문제 맞을 것 같아요. 원래도 CPU 쪽 발열 때문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셨으니까 장기간 돌려보시고 어느 오류 코드가 나는지 그 문제에 계셔 후기에다가 적어주시면 글로 제가 뭐 그거 보고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지어부 관련해서 직원분이랑 상담 조지신 분이 답변을 먼저 올리셨네요. 문제 해결은 안 됐음.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게 됨. G913TKL은 5핀에 아 케이블 이슈. 파워플레이는 지어부에 충전 옵션 켰으나 충전한다는 마크가 안 떠. 아,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후기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따봉은 안 되겠습니다. 문쟁 문제 해결소 4회차 진행을 해봤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상 편집자분이 줄이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인원수를 줄이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머리 너무 짧게 깎았나? 머리가 아저씨 같다고? 아니 이게 아저씨 같아? 아이씨. 근데 이번에 조금 세게 한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원래 좀 약하게 하는데 올드하다고? 내가 귀찮음 딴 거 하기가. 아,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지?